네, 저희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의료비와 그리고 비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저희 처음에 이제 의료비 실손 사례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실손 의료보험이 사실 그간에 굉장히 좀 잦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개요부터 시작할게요. 예,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크게는 2003년 10월 이전부터 이제 최근 가장 최근에 개정 사실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고요. 그간에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공제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2003년도 10월 이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이전에는 이제 손해보험에서만 실손 의료보험이 판매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했어요. 실질적인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에 비해서는 좋은 거죠. 지금은 이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지만 이때는 실질적인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했다. 그리고 사업 방법서에 따라서 또 중복 보상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은 중복 보상 불가죠. 실손 의료비는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한다라는 취지다 보니까 여러 개의 중복 보험이 있어도 비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업 방법서에 따른 중복 보상 처리가 가능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랑 산재 사고에서 발생된 치료비도 이때는 100% 보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실제로 자동차랑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고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지 않은 내 본인 부담 비용 위주로만 실손에서 처리가 됐지만 이때는 자동차랑 산재 사고 시에 발생된 치료비도 100%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3년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이때는 총 치료비 기준으로 보상됐던 것이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보상되는 걸로 이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방법서에 따른 중복 보상이 2003년 10월 이후에 이때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례 보상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랑 산재 사고 시 발생 치료비가 100%에서 역시 5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보장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축소가 점점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뭐 장단점은 있는 거니까요. 2008년 5월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이제 손보사에만 국한해서 판매하고 있던 것이 2008년 5월부터 생명보험사에서도 실손 의료비를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2009년 10월 이후부터, 자, 이때부터 실손이 표준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실손이 표준화해서 동일한 약관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상 범위, 그리고 한도, 또 기간, 이런 것 등이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가 동일하게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2009년 10월 이후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때 입원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의 90% 한도, 이전까지는 100%였죠. 그런데 이때 2009년 10월 이후부터 본인 부담금의 90%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는 본인 부담이겠죠. 다만 이제 이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넘진 않게끔 연간 200만 원까지 한도를 본인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진료비에 있어서는 병원별, 급별로 이제 의원, 그리고 병원, 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공제를 하고요. 또 외래, 처방. 처방의 약제비의 경우는 8,000원 공제를 하게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5년 9월 이후에 이때는 이제 표준형하고 선택형. 저 표준형과 또 선택형, 그리고 선택형 2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우리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표준형과 선택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는 표준형하고 선택형 2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원 의료비의 경우는 자, 선택형 2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90%, 또 비급여 80% 보상을 하죠. 표준형은요. 급여 플러스 비급여, 요양비 플러스 비급여 모두 80%입니다. 그렇지만 선택형 2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 20%, 비급여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 뭐 이건 동일하죠. 이 본인 부담금, 한마디로 선택형 2의 경우는 급여가 10%, 비급여가 20%죠. 요거의 합계가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당 연간 2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그걸 초과하면 그대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